Times. 네, 에릭 크랩톤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사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당연히 블랙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조명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살짝 파란색이 언뜻 보이는 그런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미드나잇. 한밤중에 그 파란색을 봤을 때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뜻 보이는 이게 예전에 블루블랙이라는 헤어 컬러가 있었어요. 아, 햇빛 맞아요. 딱 받으면은 파란색이 싹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 공연하고 이러면서 저희 팀 그 키보드를 치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염색을 이제 직접 해주고 이런 친구였는데 오. 우리 공연을 앞두고 그 이제 미드나잇 블루 그때는 블루블랙이었죠. 염색을 한번 하자 이래갖고 네. 제가 아 좋다고 그 블루블랙으로 딱 염색을 했으니 어차피 교실에 있으면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자리가 창가였던 거예요. 아... 창가에 제일 뒤에 있었는데 그 알아쳐. 그때는 저희 교련이 있었잖아요. 네. 교련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갖고 네. 막 이제 수업을 하다가 어 야 저기 제일 뒤에 파란 대가리 하필이면 그때 딱 그 오후 시간에 햇살이 쫙 내려 비추고 있을 때 파란 대가리 일로 나와 이래갖고 이 뭐야? 이래갖고 블루블랙 때문에 교련 수행평가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아. 교련을 거의 뭐 전교에서 바닥권의 성적을 아, 파란 그렇죠. 대가리 덕분에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었는데요. 네. 영동고등학교 교복 색깔이 블루블랙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약간 남들과 달라요. 아. 다른 학교 다 까만데 약간 푸죽죽한 게 있다. 아, 푸죽죽이군요. 네. 선생님 때 교복을 입다가 잠깐 자율화가 됐다가 저희 때 다시 교복이었죠. 네, 저희도 교복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저희도 교복이었고 교련이 있었던 마지막 세대죠. 아. 블루블랙을 보니까 갑자기 그때 그 교련의 그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교련도 없나요? 교련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때 뭐 제식 훈련 뭐 맞배기로 하고 옛날에는 그 교련을 듣고 이러면은 약간 군 생활이 좀 차감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는 없었고 아. 네. 그냥 교련이라는 과목이 약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예 과목 자체가 없어졌죠. 저희는 그건 없었어요. 교련복은 없었어요. 그 얼룩말 무늬 있잖아요. 아. 그 무늬의 교련복은 없었어요. 아, 그럼 고등학교 반밖에 안 나왔구나. 선생님 얼룩말 그거 입으셨죠? 아, 그거죠 그냥. 네. 그거를 교련이 있는 날이나 월요일 날 조회 때 입고 가는 건데 네. 그냥 계속 입고 다녀요. 네, 맞아요. 네, 교복보다 좀 편해요. 약간 뭐랄까 또 그 노는 친구들이 네, 교련복 네. 좋아했잖아요. 네, 네. 무조건 그거 입고. 그렇죠. 네. 그 아무것도 아닌 날에 교련복 입고 있으면 쟤 좀 위험하네요. 이런 느낌이 네. 좀 있었죠. 교련복. 네. 그렇습니다. 교련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블루블랙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엘더고 다음 시간에 애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에릭 크랩튼 모델을 애쉬로 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심지어 블랙키도 아닌데다가 애쉬 바디니까 오 저게 과연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요. 오늘 네. 또 지난 시간에 애쉬 오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스텀샵 아티스트 시리즈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CZ569498 모델은 7,468,000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애쉬 모델은 이제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8,136,000원인데 일단 엘더 애쉬가 다른 것도 있고요. 넥이 그 오늘은 메이플 소프트 V 사틴 우레탄 피니쉬 넥인데요. 다음 시간은 리프트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메이플에서 조금 더 좋은 V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이제 본넛. 이번 시간에는 신세틱 본넛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내추럴 본넛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7,468,000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 프렛 뒷둘레는 77mm. 정말 스탠다드한 스트라토캐스터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셀렉트 엘더 우레탄 피니쉬고요. 메이플 소프트 V 사틴 우레탄.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너트는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 지판 메이플 통넥,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2 빈티지 스타일입니다. 픽업은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과 톤 2개, 그리고 마스터 TBX 톤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미드 부스트가 있죠.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 25dB까지 올라갑니다. 미드 부스트 킷,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블락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컬러는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네요.
역시 좋죠. 영화 참 준수하고 무난하고요. 네. TBX 컨트롤을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강렬하네요. 그렇습니다. 듀얼리스트를 놓고 미드부스터를 끄고 같이 놀라울 정도로 고성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미드부스터를 끄고 TBX만 좀. 네, TBX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입니다. 네. Life goes up and down, though this sorrow feels go round. Better pick yourself up from the ground before they bring the curtain down. Before they bring the curtain down. Yeah. 내가 에릭 크랩튼하고 잘 맞아. 이게 마샬 게인에서 아마 이 우리 미드 부스터가 제 역할을 해줄 네. 것 같습니다.
진짜 좋다. 네. 야,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바로 펑크에다가 한번 반주 앉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야, 굴러간다 진짜. 네. 와. 해도 해도 좋은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사운드 잘 들어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Sunshine of your guitar 이렇게 들었습니다. Sunshine of your guitar.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기타에 햇살을 진짜 불러넣는다. 당신의 기타에 햇살을.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등 푸른 생선인데 네. 등 푸른 생선 중에 가장 고성능 등 푸른 생선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역시 참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다랑어 기타. 참다랑어 기타. 참다기. 참다기. 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다기 괜찮은데요? 참다기. 네, 괜찮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오호.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평균은 오호. 81점입니다. 에릭 크래프트 모델도 80점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 모델 중에 하나죠. 아, 그렇죠. 82, 81.5, 82.5, 85.33, 네. 그리고 82.5. 대부분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은 81점이 나왔습니다. 이 TBX랑 네. 이 미드 부스터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해줍니다. 고성능이죠. 네. 여기가 바로 참닭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죠. 오, 저거 애쉬. 네, 애쉬 클랩튼입니다. 애쉬 클랩튼. 네, 애쉬 클랩튼 모델. 약간의 스펙 차이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애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